원서 해석 피헥 챕터 5 이어갑니다. 이번 섹션은 그라운드 이펙트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Ever since라는 표현은 뭐뭐한 이후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후냐면 시작. 뭐의 시작이냐? 사람이 탄 비행이 시작된 이후로 파일럿 조종사들은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just before, 바로 직전. 자, 뭐 직전이냐면은 터치다운, 바퀴가 닿기 직전에 suddenly 갑자기 느껴요. 뭐를 느끼냐면은 비행기가 would not want to go lower. 더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바퀴가 닿기 직전에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and it is just 그냥 go on and on 계속 가고만 싶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것은 due to 뭐뭐 때문인데, 뭐 때문이냐? 공기, 어떤 공기? trap 하면은 덫이죠, 덫. 동사로 쓰이면은 가두다가 되는 건데,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면서 가두어진 공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랑 B, 뭐랑 뭐 사이에 가두어진 거냐면 the wing, 날개랑 the landing surface, 그 착지하는 표면 사이에 가두어진 공기 때문인데, as if 마치 뭐뭐처럼 자 뭐처럼이냐면 있었던 것처럼 공기 쿠션이 자 공기로 된 쿠션이 작용하는 것처럼 이 페노미넌 현상이죠 을 불립니다. 그라운드 이펙트라고. 지면 효과이죠. 자, 지면 효과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비행 중인 비행기가 comes 올 때, 몇 피트 내로 뭐의 표면에 몇 피트 내로 올때 그라운드 땅이나 물은요 물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three dimensional flow. 자, dimension이 그 입체라 그랬죠. 그 3D flow pattern. 3차원, 아, 차원이라 그랬죠. 차원이었죠. 자, 3차원의 흐름 패턴의 변화가 온대요. 어디 주변에? 비행기 주변에. 왜냐하면 the vertical component, 그 수직 방향 요소, 흐름, 공기 흐름의 수직 방향 요소, 날개 근처에 그것이 restricted, 제한이 된대요. 뭐에 의해서 그 표면에 의해서 이것은 alter라는 단어는 바꾸다라는 표현입니다. 바꿉니다. 뭐를 바꾸냐? 날개의 upwash, 위쪽으로 향하는 그 공기를요. downwash도 바꾸고 그리고 wingtip vortices, 지난번에 향했었던 날개끝 소용돌이도 바꿔 버립니다. 자, 5-16을 보면 5-16 사진이 여기 나와 있죠. 땅 주변에서는 이 공기의 흐름이 바뀐다. 여기 이제 위에서 높은 고도에서는 이게 이렇게 뻗어져야 되는데, 원래 다운워시가 땅 근처에서는 그만큼 못 가고 그냥 여기 부딪혀 버리는 거죠, 땅에. 그래서 그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라운드 이펙트는요, 그 다음에 due to 뭐 때문이래요. interference는 학력에서 다 배웠었죠. 방해.
땅의 방해 또는 물의 방해 때문에 일어난대요. 어디서요? 그 공기의 흐름 패턴에서. 자, about은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주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이냐면 항공기, 비행 중인 항공기의 주변에 공기 흐름의 패턴을 바꿔버립니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 공기 역학적인 특성, 그 꼬리 표면 쪽에 그리고 fuselage 동체 쪽의 그 특성들이 alter라는 단어 계속 나오네요. 바꿔지는 동안 어떻게 바뀌냐? 뭐에 의해서? 그라운드 이펙트에서 바뀌어지는 동안 the principle 주요한 효과 뭐 때문에 생기는 proximity 근접이란 뜻이죠. 뭐의 근접이요? 땅의 근접 때문에 생기는 이 주요 효과는 변화입니다. 뭐의 변화? 공기 역학적인 특성 날개의 변화. 자, 날개에서 생기는 역학적인 변화가 더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as는 뭐뭐함에 따라 자, 뭐함에 따라냐면 the wing, 날개가 encounter, 마주하다 ground effect를 마주함에 따라 그리고 maintained, 그 유지됨에 따라 뭐를요? 일정한 앵글 오브 어택을 날개 받음각을 이렇게 함에 따라 consequent reduction 결과적인 감소가 있대요. 어디에 있어서? upward 그 위쪽으로 향하는 공기 아래쪽으로 향하는 공기 그 다음에 날개 끝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굉장히 해석이 어렵네요. 자, 해석이 어려워도 이제 단어랑 수거 표현 계속 보시면서 이해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은 계속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이거보다 조금 쉬운 그 원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고등학교 교과서도 좋고 중학교 교과서도 좋고. 그래서 본인의 실력에 맞는 것을 차근차근 조금 그 익히신 다음에 하시는 게 더 도움될 겁니다.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은 영어도 재미도 없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Induced drag 유도항력은요 결과래요. 뭐의 결과? 에어포일 날개의 작용. 어떤 작용이냐? 지지하는. 그 비행기를 지지하는 날개의 작용에 대한 결과이고 그리고 윙이나 프로펠러는요 프로펠러의 리프트는 프로펠러는 에어 그 비행기를 띄웁니다. 어떻게 단순히 by ing 가속을 시키면서 뭐를 가속을 시키느냐 덩어리 공기의 덩어리를 아래쪽으로. 자, 이것은요 사실이래요. 뭐가 사실이냐? 줄어든 압력 위쪽 그 날개 위쪽에 있는 줄어든 압력이 필수적이다 양력에. 하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의 띵이다. 자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들 중에 하나냐? 기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다. 뭘 기여해요? 전반적인 효과. 무슨 효과? 공기의 덩어리를 밑으로 밀어내는 전반적인 효과에 기여하는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 자주 나오는 표현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다운워시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게 그 날개는 밉니다. 공기의 덩어리를 아래쪽으로.
높은 받음각에서 양, 유도 학력의 양은 늘어나고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때문에, 그쵸? 이것은 correspond, 반응하기 때문이래요. 뭐에 반응, 뭐에 상응, 뭐에 반응을 하냐면, 낮은 속도. 실제 비행에서. 그리고, it can be said. 이렇게 말해질 수 있답니다. 뭐라고 말해질 수 있냐면, 유도 학력이 우세하다라는 거를요. 어디서? 낮은 속도에서. 자, 낮은 속도로 날려면 AOA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induced drag, 유도 학력 높아지고,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봤었던 내용입니다. However, 하지만, the reduction, 감소. 뭐의 감소냐? The wing tip vortices, 그 날개끝 소용돌이의 감소, 뭐로 인한 ground effect로 인한 이 감소는요, alter, 변화시키다. 벌써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나왔네요, 이번 시간에만. 변화시킵니다. 뭐를 변화시키냐면, 자, 날개 길이만큼의 양력 distribution, 기여를요, 그 분배를. 그리고 줄어들게 합니다. 뭐를요? 유도된 AOA 그 받침각을, 그리고 유도 학력을요. Therefore, 그러므로 날개는 필요로 합니다. 더 적은 AOA를 어디서요? Ground Effect 안에서는 뭐 하기 위해서 똑같은 CL, 그 리프트 코이피션트, 양력 계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여기서의 2는 뭐뭐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일정한 AOA가 유지가 된다면, increase, 그 증가, 양력 계수의 증가가 생깁니다. 라고 해서, 5-17을 보면, 여기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되겠네요. 앵그로버 택, 그 똑같은, 뭐죠? AOA. 자, 앵그로버 택이 똑같다면, 여기, CL, 요, 코이피션트, 리프트 코이피션트는 더 늘어납니다. 그, 그라운드 이펙트가 있는 상황, 요 점선에 있는 상황에서는요. 자, 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